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저는 애플워치 1세대부터 워치를 써온 유저인데요. 제가 워치를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워치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여러 환경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업무를 다 하는 1인 사업자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제가 스키장을 가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스키장에서 아이폰이 얼어버립니다. 잠깐 꺼내서 보다 보면 배터리가 반토막이 되고 그리고 꺼지는 현상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화는 돼야 돼요. 그럼 허벅지에 대고 아이폰을 겁나 비벼요. 그럼 다시 켤수 있어요. 근데 워치가 있으면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치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미러링입니다. 이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전화기를 손에 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항상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놓겠죠? 아니면 가방에 놓던가? 근데 그때는 알림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위 사람들 중에 전화를 하면 안 받다가 한참 있다 전화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알람 인지가 잘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살과 가까우면 진동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패딩 주머니에 있다든지 하면 못 느끼기 쉬워요. 벨소리도 시끄러운 밖에서는 안 들리기 쉽죠. 그러면 알람 못 받을까봐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깨먹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 액정을 2번 깨먹었는데 첫 번째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넘어졌을 때랑 두 번째는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져서 깨먹었어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면 깨먹게 돼 있다 생각했어요. 만약에 화장실에 가요. 아이폰을 들고 똥 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놓고 가겠죠? 만약 애플워치 GPS 버전을 차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폰과 블루투스 신호가 안 잡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애플워치 LTE 버전이면 다른 사람에게 휴지를 달라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의 알림을 워치를 차고 있을 때는 손목에 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알람을 놓치거나 전화를 놓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은 워치만 들고 가도 블루투스가 풀리지 않는데 사무실 화장실은 중간에 벽이 많아서 블루투스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워치4 LTE 버전을 살 거예요. 제가 LTE 버전을 사고 싶은 거는 화장실에서도 전화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은 수영장을 갔었는데 수영장에 가면 저는 아이폰을 라카에 놓고 나와요. 스타필드 아쿠아필드에서는 블루투스가 실내에서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도 업무도 봤어요. 실내 수영장에서도 전화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워치4 LTE를 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맥북이나 아이맥에서도 워치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워치를 차고 있으면 맥북이나 아이맥에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워치가 잠금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심박하죠? 제가 전화기를 두 대를 사용한 지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워치 하나에 두 대 스마트폰 페어링이 안 됩니다. 대신 동기화를 사용하죠. 전화기 두 대에 근차가 있으면 같이 울려요. 만약 두 대 전화기 중두 번째 아이폰에서 전화가 오면 첫 번째 아이폰도 같이 울려요. 그럼 워치에서도 전화가 울리겠죠. 일단 메인으로 사용하는 아이폰에 페어링을 해뒀는데 전화나 메시지는 전부 동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폰에서 오는 전화도 워치에서 받을 수 있죠. LTE 버전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카카오톡 미러링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